신십이년 이민년은 이미 흑색을 뜻하고 이니 호랑이를 의미해 검은 호랑이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금이 하사하는 칼, 바로 사인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인검은 무인을 상징하는 호랑이 인자가 네 번 겹치는 인년 1월 1일 인시에 만드는 검으로 사악한 기운을 호랑이 기세를 빌려 만드는 특별한 칼입니다. 승려왕의 장검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산 현종사의 장검입니다. 1594년 한산도 수군 통제사 시절에 태기랑 이무생이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만이죠. 한삼선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흥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던 차에 그 시에 나온 칼입니다. 전체 길이 197, 무게 4kg에 해당되는 장검입니다. 이것은 전투용보다 의장용이죠.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칼에는 삼척 경척 산화 동색, 이리 소탕 현음 산화라는 시가 양면에 새겨져 있습니다.